뒤늦게 중성동 갑의 전략 공천을 받아서 처음에 출발은 어려웠지만 많은 당원 분들과 또 지지자 분들이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어렵게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동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일군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뜻이 윤석열 정권 십방과 그리고 또 성동에서 더 나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정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저로서는 불이한 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총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선거이고요. 이번만큼 절실하게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만큼 국회에 들어간다면은 이런 저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선이 되면 사실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책임과 또 사명이 뒤따르는 그런 자리일 거다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국민들께서 소명하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성동에 전략 공천이 되어서 굉장히 낯선 그런 곳이었는데요. 성동 주민들께서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승리가 저희 승리가 아니라 우리 성동 주민들께서 만들어준 그런 승리고 우리가 함께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선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또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유능한 일꾼으로서 봉사하겠습니다.